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7일 금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오늘 정프로와 함께 달려보실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손님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정프로님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요일 너무나 기대됩니다. 쥐어 짜실 준비 되셨습니까? 달릴 준비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시장 마감 잘 나왔습니까? 많이 망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유, 됐습니다. 그럼 자, 중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 쥐어 짜야 됩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좀 불태워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중국 시장은 조금 많이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 중국 시장 많이 부진했는데 오늘도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 여전히 노이즈도 많이 노출되는 모습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0.6% 정도 하락했는데 3,418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전저점이 3,350에서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라 시장의 불안을 조금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심천 시장도 오늘 1.6% 이상 많이 밀렸고 항생 시장까지도 많이 밀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오늘 오전장은 중국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 시장 들어서 조금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중요한 뉴스였던 게 작년 11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전 정부에서 중국군과 연계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그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었는데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나 뭔가 행정조치 변경이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라고 하면 5월 27일까지 네.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모두 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아, 설마 이것까지 하겠냐는 정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건 조금 너무 강한 제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우선 오늘 보도 나온 자료로는 일단 변경이 없는 것 같고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일부 실망감 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 위축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원래는 샤오미까지 포함돼서 논란이 되게 커졌다가 네. 샤오미는 행정쟁의 통해서 일단 빠져나온 상황이고 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44개 정도의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일부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예정대로 그 미국 투자자들이 5월 말까지 다 팔아야 되면 그 기업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악재라서 그 기업은 중국 시장까지 심리를 조금 악화시키는 그런 부담되는 뉴스였고요. 아직까지 그럼 그 44개 기업에 대해서 뭐 다시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 타임리밋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뉴스 업데이트는 해야 될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게 1월 27일, 3월 27일, 5월 27일 계속 두 달 단위로 그 시행을 연장해 줬던 건데 이번에도 뭐 7월 27일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일부 블랙리스트를 뭐 줄이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그게 좀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네, 시장에서 부담을 주는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조금 시장의 하락폭은 컸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철강주가 그래도 강세를 조금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은행주 조금 강세 보이고 그 외 종목들은 사실 낙폭이 꽤 많이 컸습니다. 철강주는 중국도 좋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건데요, 뭐. 예. 네, 철강주 뭐 혹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철강주요? 네.
아, 사실 제가 1월에 한번 철강주를 살려고 했었어요. 아,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네. 아, 왜냐면 저 애널리스트 분들도 철강주에 대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전 늘 이제 풀 매수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주식이 이제 제 자산의 이제 전부가 주식인데 뭘 팔고 이제 철강을 들어가야 되는 그 고민을 이제 막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5G, 일부 바이오주 뭐 이런 친구들이 매우 맥을 못 추던 때라 미쳐 사지 못하고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어쩌면 철강주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은 아닌가?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방구론 과학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네, 중국 시장이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인 줄 아는 분들 많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 관련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네. 중국 은행주들이 조금 반가워할 만한 뉴스가 오늘 시장에 공급된 하루였습니다. 그 홍콩과 마카오와 본토,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크로스보드 금융상품 투자 허용 제도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그게 막혀 있었는데 홍콩과 마카오의 그 사람들이 본토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새롭게 이제 테스트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중국 은행들 입장에선 금융 상품의 수요처가 새롭게 늘어나는 거고 고객이 새롭게 확보된 이벤트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오늘 대형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보였는데도 공상은행이 2% 가까이 올랐고 흥업은행 네. 1.7%, 중신은행 2.1% 올라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차트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더해서 뉴스가 더해지다 보니까 더 상대로 강해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은행들이 잘 갔고요. 그리고 또 철강 관련된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최근에 철강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네. 그 중국이 탄소 중립 목적으로 철강 업체의 증설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이고 수입할 때 관세도를 면제해서 수입을 더 독려하고 내부의 생산 역량을 조금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 네네. 발기에서 오늘도 철강 업체 증설을 막기 위해서 신규 증설을 원칙적으로 막 버리고 기존의 설비를 새롭게 증설하지 못하고 교환하거나 수리 정도만 가능하게 만들어서 증설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 현재 강자들이 더 좋아지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의 보호 아래서 레드오션에 대한 경쟁이 과열해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기존의 강자들도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뉴스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을 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게 국내 포스코 같은 기업들에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 네? 철강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가는 게 더 좋은 일일까요? 사시면 꼭 메시지 남겨주시죠. 정방굴 실천하겠습니다. 네. 아, 철강이 지금 현재 기존 업체 중에 강자들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곡물 관련된 뉴스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 나오면서 빠지지 않는 게 곡물 가격이 자꾸 오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뭐 라니뇨 엘니뇨 기후이상 과정에서 곡물의 생산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고 엘니뇨 라니냐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라니뇨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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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혹시 엘니뇨 라니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엘니뇨 라니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뜻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의 뜻? 원래의 뜻. 네. 엘니뇨는 이제 장난꾸러기 저 남자의 뭐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역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네, 네. 남자의 여자애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최근 그래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중국 내부에서 최근 국무원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옥수수나 대두 같은 생산자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줘서라도 생산량을 좀 키워야 된다, 캐파를 늘려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 몇 번 업데이트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중국에서 농민의 비율이 거의 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 특히나 농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뉴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MOO 같은 ETF들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최근 주가 추이 굉장히 좀 강건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세뇨리단 뭔지 아세요? 네. 아가씨, 아름다운 여인 아닌가요?
밑가사 숙가사 아세요? 모릅니다. 아, 거기까지 모르시구나. 아, 네.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까지. 네, 밑가사 숙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전 스페인어 혹은 뭐 서바이벌 스페인어 같은 건데 가사가 이제 집입니다. 밑가사 숙가사는 우리 집, 니네 집. 이게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좋은 만남이 있은 후에 우리 집, 니네 집 이거 이제 물어볼 때 밑가사 숙가사 요것만 하면 됩니다. 세뇨리타 밑가사 숙가사 요거 이제 끝입니다. 아, 이런 꿀팁 공유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건 뭐 이제 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팁이기 때문에 네. 모두에게 저는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미카사 스카사 최고의 팁이었습니다. 붉은 맞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 좀 점검해 주시나요? 네, 오늘 사실 불타는 금요일인 것에 비해서는 중국 시장 비교적 조금 식어 있는 그런 하루였고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바로 뭐 시장에 아주 임팩트 있는 이슈는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고요. 저 개인적으로 해서 오늘 하루는 조금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하면서 하루 보냈는데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거와 다르게 제조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나 반도체 산업 내에서 보더라도 과거에는 설계 역량이나 특허권, 지적재산권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이 네. 최근에는 생산 역량 강화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조 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으로는 사실 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에 뭐 제조업 기반은 2차 산업이니까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부가가치가 조금 큰 서비스업이나 지적재산권 쪽을 가져오고 원래 제조업 쪽은 아웃소싱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는데 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제조업에 집착할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고 더해서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조금 쇼킹했던 게 국내 기업 중에 동국제강이라는 철강 기업이 있는데 동국제강? 네. 꽤 뭐 지금 국내에서는 좀 작은 철강 회사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 뭐 그냥 종목에 대한 이해도 정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철강 종목 강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니까 네.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정확히 10배가 올라왔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네, 정확하게 2780원에서 27800원까지 올라왔는데 동국제강이요? 네. 정확히 딱 10배를 찍고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에 시장의 컨셉은 어떤 거였냐면 중후장대, 그러니까 무거운 산업의 시기는 이제 2차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경박단소의 시대, 부가가치가 네? 높고 무거운 산업을 떠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다 넘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정작 2021년 현재의 시장은 포스코 혹은 동국제강 같은 그런 무거운 기업들에서 많은 기회가 연출되고 있고 조선 같은 업종까지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혹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 역시도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봤던 자료들 중에서 신한 리서치에서 하건영 수석 연구원님께서 발간해 주신 자료 중에서 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관해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떤 흐름이 바뀔 때도 또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은 또 딥러닝을 또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로직을 발견해야지 또 네.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로직을 네. 개발하는 과정에 얻었던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서 전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근 한 40년 정도를 큰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과거 우리가 관찰했던 지난 30년과 이제 2020년부터가 뭐가 달라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1년 혹은 3년 정도를 보게 되지 5년, 10년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이해하거나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5년, 10년까지는 우리가 보기 힘들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현재의 시장은 과거의 시장과 확실히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최근에 주가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철강 섹터 이런 것들도 차트를 보면 거의 10년 만에 나오는 진짜 랠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자료를 보고 공부해보니 약간 이런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과거 50년의 역사에서 미국 시장, 미국의 경기가 가장 좋았던 게 1990년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1990년대 미국 경기가 좋았던 백그라운드가 네?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 1위의 그 위상이 미국 쪽으로 급격히 넘어가게 됐고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이 네. 미국의 절정이었는데 그때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이 뭘 있어요? 우리가 네. 그 뭐 무슨 전자제품 이런 것도 일본 버블 붕괴 이후로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로 넘어가지 미국으로 다시 갈 게 좀 있었나? 95년도 이후의 특징을 보면 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은 네.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에서 많이 생산을 가져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미국에서 많이 가져가게 그래요? 돼서 네. 그 당시에 IT 기업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미국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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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95년도부터 2005년도, 2008년도까지는 네. 제조업의 역량이 계속 강화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네. 1995년도부터 시작됐던 제조업 역량 강화가 네. 2008년도까지는 제조업 역량 강화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문제가 제조업 역량은 계속 강화되는데 수요공급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잉 재고가 쌓여 있었던 상황인 거죠. 아, 그때 네, G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던 월풀 뭐 이런 데가 맞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 네. 시기가 95년도, 2008년도 시기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던 게 2008년 이후로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 하면 모두가 다 비용 절감의 사활을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비용 절감을 어떻게 했냐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조업 역량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 거죠. 2008년도 이후로. 네네네네.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기업들의 비용 감소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변화들 중에도 그 시기에 그 도래된 변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것도 미국에서 지금 40%가 넘는 기업들 거의 50% 육박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그 부흥기 원인이 사실은 보면 2008년도에 기업들이 비용을 아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인 데이터 센터 걸 다 팔아먹어버리고 네. IT 센터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부흥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전방위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각 IT 회사들마다 갖고 있던 무슨 데이터 센터니 뭐 이런 것들을 야 우리 이거 데이터 센터 유지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어디 외주를 주자 이래갖고 어디에다 모아갖고 전문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걸 아예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두 개 단계로 끊어서 보면 네. 19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제조업 역량이 계속 강화되는 시기였고 공급 과잉의 시기였는데 네. 2008년도부터는 비용 절감의 과정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라고 부르는 제조업 역량 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못했던 거죠. 2008년도부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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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어져서 그 시기에는 실제로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의 제조업 역량은 사실 2008년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 포함해서 제조업의 생산 캐파가 가장 컸던 건 톰슨 로이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가 정점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 이후로는 제조업 역량은 강화를 거의 안 했던 거죠. 바꿔서 말하면 캐펙스 투자라고 부르는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본 투자가 최소화됐었던 거죠. 그 네네네네. 시기에는. 네.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약간 바뀌게 된 게 지금의 시장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철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의 10년간에는 재고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는 논리였는데 만약에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면 네. 재고를 미리 쌓아놓는 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2021년도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철강 가격이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수요가 기존에 우리 생산 캐파를 넘어선 상태에서 수요가 네. 급격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쇼티지라는 표현을 쓰고 네네네. 있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쇼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쇼티지가 큰 그림으로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 생산 캐파는 우리가 2008년으로 성장이 없었는데 네. 수요는 계속 커진 거죠. 그러면 수요가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제조업의 캐파는 낮다 보니까 앞으로의 10년간은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고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기적인 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장비 회사 투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쇼티지가 있는 예를 들면 반도체 이쪽 장비 회사 들어갈까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정도는 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저의 투자 인생은 말이죠. 정말 최고의 선택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의 2021년 5월 이전까지의 정프로와 오늘 이후의 정프로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일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긴 시기에 뭐 과거의 30년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평소에 검토하지 않은 워낙 장기간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네. 만약에 과거의 10년간에 적용된 룰이 현재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구간은 제조업의 역량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과잉 생산의 시대, 그러니까 생산 역량에 비해서 수요가 조금 작았다고 하면 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오히려 제조업 역량은 커지지 않았는데 수요는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까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조업 역량을 키워서 네. 생산 능력 자체를 늘려야 되는 수요가 오히려 폭발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로직에서 보면 사실 최근 미국이 제조업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네. 리쇼어링에 집착하게 되고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제조업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퍼즐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 그렇군요. 아, 이런 그림들을 잘 그릴 줄 알아야 사실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괜찮은 가격에 또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이런 네. 큰 그림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할 거냐? 뭘 투자할 거냐가 중요한데. What should I do?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제조업의 역량 강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국가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인 거고 제조업의 역량 강화라는 건 우리에게 비하면 운동하는 과정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전초 단계로 제가 비유하자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의 단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쭉쭉 찢어야죠. 네, 네. 어떤 긴장을 푸는 어떤 이완의 과정이 필요하고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의 미국에서 는 인프라 투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네. 그러니까 네.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어쨌든 교통과 물류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마도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인프라 투자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인프라 산업을 대표하는 ETF인 IFRA나 PAV, 페이브나 이프라 이런 ETF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 그림에서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이런 과거에 미국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0년대를 보면 10년으로 봤을 때 전반기 5년간은 많은 투자, 재정이 투입되고 투자가는 시기였고 나머지 5년, 후반부 5년간은 어떤 성과를 회수하는 시기였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전반부 5년간은 달러 약세가 많이 관찰되다가 네? 후반부 5년간은 달러의 굉장히 강한 강세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제조업 역량화가 예상대로 그림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될 건 2020년대 후반에 굉장히 강한 달러를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2020년대 후반, 2026년, 7년 뭐 이럴 때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요한 건 지금 사서 2026년에 엑시단단 그림보다는 네? 10년간의 차트로 봤을 때는 환율이 달러의 장기적인 강세가 관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네?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조금은 하게 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딥러닝 통한 알고리즘 끝에 나온 거죠? 네. 네. 자,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어떻게 뭐 미국 시장 선물이라든지 유럽 시장 한번 살짝 살펴보고 정리할까요? 네. 오늘 다행히 그 금요일 밤 미국과 유럽은 조금은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유럽 시장 유로스탁스 기준은 약 0.5%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지금 닥스 독일이 오르면 1% 이상 오르고 있고 유럽치고는 꽤 많이 오르고 있는 변동성 낮은 시장 지금 꽤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선물 시장도 오늘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최근 금리 관련 노이즈가 시장을 조금 괴롭히다가 어제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이 0.3% 정도 소폭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S&P 500도 0.26% 정도 약간은 오른 모습이라 그래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최영석 매니저님. 이번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 초에 참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도 주 후반 올수록 그래도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이제 한국 시장 기준입니다.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우리 최영석 매니저님도 아마 일선에서 많은 고객분들과 쉽지 않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프로님.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치 WM의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